모처럼 기분 좋은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을 좌우하는 3대 지표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나스닥 선물입니다. 네, 지금 1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0.09%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건 무시하겠습니다. 별 영향 없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12원 30전이 환율이 하락했죠. 우리 원화가 강해졌죠. 저와 같이 방송하시는 이진수 장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죠. 1250원대만 가면 우리 시장 좋아질 것이다. 저는 오늘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우리 시장 상승 요인에 가장 좋은 영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선물을 팔지만 않으면 저는 우리 시장 좋아질 걸 보는데요.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6,200개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더 30포인트 이상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자, 오늘은 나의 투자 주체별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늘 게 아닙니다. 어제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녹적색, 저 빨간색이 외국인 선물, 그리고 녹색이 종합주까지 있습니다. 왜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그 난리를 폈느냐? 왜 느닷없이 잘못도 없는 하이닉스가 뭐가 어떠니, 무슨 뭐 D램, 뭐 시장 마켓 주는,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럼 어제는 하이닉스가 마켓이 떨어지고 오늘은 올라갔습니까? 그건 엉터리고, 제가 볼 때는 어제 그렇게 시장이 갑자기 급락했던 이유는 다음 차트 한번 올려주시죠. 바로 이 친구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위클리 옵션에서 거래되고 있는 풋 345입니다. 어제 장중 저점이 0.07, 7,000원이었어요. 그것이 불과 1시간 만에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22만 원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금융상품이 1시간 만에 30배가 올라가는 그런, 물론 풋옵션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좋았겠지만은 그렇게 시장을 왜곡되게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오늘자 투자 주체별 상향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겁니다. 어제 게 아닙니다. 자, 가장 위에 빨간색이 뭡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동향입니다. 가운데 있는 녹색이 바로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그 밑에 회색이 기관 투자가, 그리고 가장 밑에가 파란색이 개인 투자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에게 당신 같으면 어떤 쪽을 잡겠느냐? 저는 위에 있는 빨간색 외국인 선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동안에 제가 25년 동안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길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물론 오늘은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종합주가 지수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가운데서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선물을 매수한다면 저는 가장 먼저 매매할 나의 전략을 소개해드리면 1번, 제일 먼저 선물을 사겠습니다. 선물 살 돈이 부족하면 미니 선물 사겠습니다. 미니 선물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200만 원이면 삽니다. 다음 3번,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저는 레버리지를 사겠습니다. 지금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가 있죠. 지금 인버스가 거래 대금 2위고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인버스, 3위가 하이닉스, 4위가 레버리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의 상승을 보기 때문에, 즉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도 이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 같으면 레버리지 사겠다는 것이고, 자, 나는 그렇게 위험한 매매 안 하겠어요. 파생 말고 우리 주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잠시 뒤에 소개시켜드릴 KD30 종목을 사겠습니다. 왜? 결국은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6포인트에 머물러 있지만 제가 봐서 저 빨간색 외국인들의 선물이 여기서 감소만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저는 우리 주가지수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KD30에서 관심 받는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좋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뭡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 SOE를 합친 것이다. 지금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불과 19조입니다. 20조도 안 돼요. 그런데 SOE이 얼마입니까? 12조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7조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 세계 3위 업체가 시가총액을 7조밖에 안 받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다. 차트 한번 올려주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SK이노베이션이 가격은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21만 원이면은 언제든지 매수해도 부담이 없다. 적어도 25만 원까지는 가는 것이 정상적인 궤도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네.